올해 2022년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초가 되면서 장마가 시작된 중국에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이 폭우가 6월 들어서면서 엄청난 이 장맛비로 연결되면서 홍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 최대의 댐인 산샤 댐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 중국 구이저우와 광둥, 광시, 충칭 등 중국 남부 일대에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연일 쏟아진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고 논밭은 물론 많은 건물과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쯔강의 지류인 주강 등은 홍수 위험 수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6월 8일 수요일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100만 년 만에 닥치는 대홍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175m 수위가 돼도 끄떡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중국은 산샤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당국은. 하지만 중국 당국의 매년 반복되는 주장처럼 산샤댐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산샤댐의 붕괴의 원인은 홍수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인 6월 1일에 중국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과 4.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관측되었으며 지진 규모는 6.1로 진원의 깊이는 17km로 파악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3분 뒤 인근 지역인 야안시 바오싱현에서 깊이 18km, 규모 4.5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쓰촨성 야안시에 이재민 텐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입었고 14,42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촨성 야안시는 산샤댐과 매우 근접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재한 지역입니다. 과연 산샤댐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 쓰촨성, 이 칭하이성 등의 이러한 이 주변 지역, 산샤댐 주변 지역들의 강진들이 산샤댐에 아무런 영향을 안줄수 있을까요? 산샤댐의 문제점은 댐의 깊은 바닥, 즉 지반에 있습니다. 댐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붕괴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이 산샤댐은 설계부터 이 댐의 블록과 기반이 분리되어 있어 수압이나 온도 영향으로 블록 위치가 이동하면서 댐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블록이 균등하게 이동하지 않아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면 틈새가 생기고 틈새가 커지면 댐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은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이그 이창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입니다. 양쯔강 중상류에 있는 협곡을 잇는 댐으로 건설 기간에만 15년이 걸린 대규모 공사로 지어진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산샤댐이 건설 과정부터 부실 공사와 완공 후에도 부실 관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불안감을 더욱 주는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겨우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광시성과 후난성 등의 하루 최대 590mm에 달하는 폭우가 이미 쏟아졌습니다. 집도 관광지도 잠겼고 이재민은 만 명이 넘습니다. 폭우가 중국 유명 관광지인 꾸이린 일대를 덮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후난성 일대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항저우에선 이 불어난 물이 쇼핑몰까지 흘러들어와 지하상가로 쏟아져 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6월 3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이그 폭우에 중국 수리국이 동남부 8개 성에 대해 올해 첫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시족 자치구와 후난성 등에서 하루 강우량은 최고 590mm에 달했습니다. 저지대 침수로 12,000명에 이르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 광저우에선 산사태가 또 발생해서 열차가 탈선해 9명의 사상자도 발생하는 등 중국이 홍수 피해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